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지구의 역사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진시대의 기후를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들과 그 방법으로 알아본 지구의 과거 지구의 기후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지구의 환경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지구의 여러 가지 생물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두 모은 총집합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과학자들이 밝혀낸 46억 년 동안의 지구 역사를 알아보는 총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내용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복잡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다루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몇 가지 표준화석들도 이제 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좀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진시대를 누대, 대, 기까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대, 거기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지진시대 구분하는 데 쓰는 게 이제 표준화석이었었죠. 그 표준화석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상화석까지 살펴봤었는데 이 시상화석이 바로 이제 옛날 지구의 환경을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서부터 오늘의 내용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제 지진시대의 기후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진시대 기후. 자, 그러니까 과거 지구의 기후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기후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는 기후예요. 뭐 여름이라고 하면은 덥고 습해요. 겨울이라고 하면 춥고 건조하고 뭐 이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데 기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평균적인 날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기간 동안 평균 보통 이제 기상학에선 30년 동안의 평균적인 날씨 상태를 기후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라고 그러면은 평균적인 날씨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기니까 짧게 이렇게 쓸게요. 평균적인 날씨. 자, 그러니까 이제 지진시대 기후라고 그러면 옛날의 평균적인 날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기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집을 사서 보시는 분들 중에선 옛날 이 지진시대의 기후를 알아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중에선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물어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여기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제 푸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진 시대의 기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단연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시상화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상화석 같이 살펴봤었죠? 네, 시상화석이 바로 이제 기후를 알 수 있는 화석으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고 있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 했더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첫 번째로 뭐 고사리, 그쵸?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뭐 산호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산호. 해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화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왜 주의해야 한다고 했었냐? 얘는 저기 시생누대, 원생누대 때부터 살았다고 했죠? 그때부터 살았습니다만 사실상 시생누대 때부터 살았는데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준화석으로 많이 나오는 문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았습니다. 바닷가에.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시상화석으로 알아보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근데 이 시상화석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보조적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들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뭐를 보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옛날 공기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옛날 공기방울이요. 옛날 공기방울. 근데 아니 그런 게 솔직히 존재하냐? 지금 공기방울도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는 마당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 공기방울이 어디 뭐 돌멩이 같은데 어디
붙잡혀 있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찾아내요. 그럼 어떠냐? 지금하고 예를 들어서 산소의 양이 다르다거나 비율이 또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다르면 옛날 기후를 다르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CO2가 막 옛날 공기방울이 더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보다 더 온난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공기방울들이 과학자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옛날 공기방울들을 찾아냈어요. 어디에서 찾아냈느냐? 그 방법이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빙하코어라는 걸로 찾았어요. 자, 이 빙하코어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빙하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쫙 뽑아낸 건데 빙하가 여러분들 이제 뭐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 가면 많잖아요. 근데 이 빙하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냥 얼음이 꽝꽝 얼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빙하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눈이 한번 쌓여요. 그래서 눈이 또 쌓여.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그 지역은 워낙 추운 지역이니까 눈이 녹지를 않아요. 그렇죠? 안 녹으니까 얘가 계속 쌓여. 쌓이면서 위에 있는 눈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요거를 꽉꽉 눌러주죠. 그래서 얘가 얼음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돼버리는 거. 요게 빙하거든요. 마치 퇴적왕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엄청나게 강한 다짐작용 같은 걸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치 퇴적왕 같은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빙한데 그럼 보세요. 이렇게 쌓이는 과정에서 여기에 공기방울들이 붙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당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쌓이면서 얘네를 못 빠져나가니까 이 당시 공기방울이 이 빙하 속에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빙하를 이렇게 쏙 하고 뽑아내면은 요 안에 있는 공기방울은 그 옛날의 공기방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코어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빙하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종유석 석순을 많이 이용해요. 종유석 석순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석회동굴에서 석회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오는 이런 고드름 같이 생긴 석회가 있는데 얘를 종유석 아래쪽에서 솟아오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석순이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이제 그 녹은 탄산수소 칼슘 CaCO3 같은 애들이 이렇게 떨어지려다가 안 떨어지고서 이렇게 굳은 거. 얘는 떨어졌는데 이 상태로 흐르지 못하고 여기서 딱 굳은 거. 이렇게 되면 쭉 자라는 것들이 이제 종유석 석순이 되는데 얘네들도 어쨌든 물방울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안에 공기방울이 같이 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옛날 산소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이산화탄소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옛날 기후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만약에 공기방울도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옛날에 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온난한 환경에 사는 식물들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식물들의 분포를 보고선 아 옛날엔 더웠네 옛날엔 추웠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찾아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기 나이테 나이테 아시죠? 여러분들 나무 나이테라고 하면은 나무 이렇게 딱 하고 잘랐을 때 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이테라고 부릅니다. 이 간격을 보면은 요 간격만큼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자란 거거든요. 그럼 이 간격이 넓으면 뭐냐? 넓으면 잘 자랐다는 얘기예요. 잘 자랐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온난한 곳하고 차가운 곳 중에서 어느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쭉쭉 자라냐? 일반적으로 더운 환경에서 쭉쭉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나이테 간격을 보면 아, 그 당시에 여기가 온난했는지 추웠는지도 이렇게 나이테로 또 환경을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뭐가 있냐면 저기 꽃가루 화석이 있습니다. 와 꽃가루도 화석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 꽃가루 화석을 이용하면 뭐냐? 이 꽃가루 화석을 이용해서 어떤 꽃인지도 또 파악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빙하나 또는 호박, 호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송진 아시죠?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호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화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있는 꽃가루 같은 걸 분석을 해서 무슨 꽃인지를 파악해서 옛날 기후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와서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공충이라고 하는 생물체를 이용한 화석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상화석을 필두로 해서 빙하코, 조묘소, 석순, 나이테, 꽃가루, 유공충화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옛날의 기후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후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과거 지구의 기후가 어땠을까?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과거의 지구의 기후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어땠느냐? 과거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바로 현생누대의 기후를 한번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볼 건데 여러분들 요 내용은요 저기에 나옵니다. 교과서는 60쪽 그 다음에 교재는 44쪽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파악해낸 과거 지구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보면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온난한 시기가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따뜻한 시기가 많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따뜻했느냐? 지금보다 대략 한 5도 이상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전 지구 온도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야,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신음을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대요. 그러면 지구온난화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왜 무섭냐면 우리가 멸종할 수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구는 사실 별 상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더 따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떠냐? 지금보다 극지방도 훨씬 적었고요. 지금보다 열대지방의 넓이는 훨씬 넓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온난했던 게 과거의 기후의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각 현생 누대에서 각 대마다 몇 가지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각 현생 누대에서 시대별로 간단히만 좀 보겠습니다. 고생대 먼저 보면은, 자, 고생대도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온난했는데요.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의 대부분 온난했습니다만 말년에 크게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빙하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 빙하기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보다 더 추운 시기를 우리가 보통 빙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춥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기온보다도 조금 더 추워서 지구가 빙하의 면적이 지금보다도 더 넓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빙하기라고 하면 아, 지구 전역이 빙하로 싸그리 뒤덮여 있었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보다 빙하가 조금 더 넓었던 시기, 그래서 지금보다 온도가 한 사실 한 2도에서 3도 정도 더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조금 더 낮았던 시기를 보통 이제 빙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크게 이제 빙하기가 하나 있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나오는 그래프도 보시면 그래프에서 오른쪽 끝 보이시나요? 오른쪽 끝. 자, 오른쪽 끝에가 현재 기온인데 이 현재 기온보다도 그래프에서 살짝 밑으로 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살짝 밑으로 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저기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여기 그래프에서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기온이거든요. 여기가 현재. 그럼 빙하기면 언제냐면 여기보다 지금 살짝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돼 있을 때가 빙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말년에 이렇게 크게 빙하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고생대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볼게요. 자, 중생대는요,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생대는 아예 빙하기가 없어서 완전 더웠고요. 사실 전 지구, 우리가 현생누대에서 가장 더웠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분명히 빙하기, 중생대 쥐라기 때, 쥐라기에서 백악기 넘어가는 사이에 기온이 떨어진 때가 한번 있거든요. 그럼 이때 빙하기 아니냐 싶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빙하기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생대 가보죠. 자, 신생대로 가면 어떠냐? 자, 이제 고생대, 중생대 때 완전 온난했습니다만 신생대로 오면 이제 슬슬 기온이 떨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신생대에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돼요. 자, 비슷비슷하게 되면서 특히나 신생대 제4기로 오게 되면은 지금하고 기온이 거의 비슷해지게 되는데 이 신생대 제4기로 와서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이 됩니다. 빙하기가 네 번이 나타나고요. 간빙기가 세 번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현재는 간빙기가 나타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현재 신생대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서는 이건 사기입니다. 신생대 제사기. 자, 그럼 여기서 빙하기는 뭔지 알겠고 간빙기는 뭐냐?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시기를 간빙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빙하기는 완전 조금 더 추운 때인데 그거보다 요 고생대, 중생대만큼 덥진 않은데 그때보다는 살짝 따뜻한 지금 시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를 사실 간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 간빙기고요. 그래서 빙하기까지 춥진 않지만 조금 온난한 시기. 그때를 간빙기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 지구를 이런 방법들로 이제 기후를 살펴봤고 그 방법들로 봤더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제3기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으나 신생대 제4기로 오면서 지금하고 비슷한 기온을 맞췄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고기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기후에 대해서까지 같이 살펴봤었는데 갑자기 칠판이 싹 바뀌었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필기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칠판을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암기하실 것도 꽤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칠판 하나에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여기 이제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생누대에 속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다 적어놨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제3기, 제4기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해놓은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각 시기마다 환경, 그 다음에 주요 생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주로 나오는 대표적인 표준화석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사실 다 이제 주요 출제 부분이긴 한데 제일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단연코 이제 동물이나 이제 식물 같은 생물계 변화를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그 표준화석 쪽을 좀 많이 보시는 거, 요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각 시대별로 어떻게 지구가 변했는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부터 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는 우리가 화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우 오래돼서 지각변동이 매우 심하기도 했고요. 또 이때는 대부분 이제 화석이 아무래도 단단한 뼈나 껍질이 많이 있어야 잘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런 생명체들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화석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환경이나 또는 생물들이 어떤 애들이 살았는지 나오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땐 여기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좀 온난했을 걸로 좀 추정은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애들이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생누대 같은 경우에는요. 시생누대는 기본적으로 가장 오래된 시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생누대에서는 지각이 일단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구를 이루고 있는 땅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 시생누대 시기입니다. 끝. 자, 그래서 시생누대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생누대에서 이제 일어났던 시기가 자, 시생누대에선 가장 이제 생명체가 먼저 태어나야 되겠죠. 자, 시생누대에서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일단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생누대에서 태어났던 생명체는 단연코 단세포 생물이겠죠. 네. 그래서 시생누대에서는 단세포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화석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가장 오래된 화석 바로 어떤 화석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시상화석인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로마톨레이트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얘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옵니다. 이 생명체, 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여러분들 화석 이름이고요. 이 생명체의 이름은 여러분들 남세균이라는 생명체예요. 남조류.
남조류 또는 남세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조류라고 하는 생명체가 등장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얘가 살기 시작하면서 얘가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예요, 사실상.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때 처음 살기 시작했던 생명체는 사실 세포, 이때는 사실 산소가 없이 사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생류 때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생누대로 넘어올 건데, 원생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산소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원생누대 초기에, 이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약 25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25억 년 전쯤부터 산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얘는 단연콧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누구의 광합성? 얘요. 바로 남조류라고 하는, 우리가 화석으로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남조류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O2,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O2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대기 중에 O2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제 지각에서 호상철광층이라고 하는, 즉 산화철, 녹슨철로 된 층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 대기 중에 O2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O2가 쌓이기 시작을 하다가 이 산소가 양이 많아지면서 원생누대 말기로 와서 이 O2랑 산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오존층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원생누대 말기로 와서 여러분들 오존층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것이 하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 바로 뭐가 있었냐? 로디니아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선생님, 로디니아가 뭐였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바로 판게아 이전의 초대륙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였던. 그래서 12억 년 전의 일입니다. 로디니아. 자, 그래서 이렇게 로디니아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던 데가 바로 원생누대였습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생명체들이 나타나냐? 자, 단세포에서 O2가 이제 대기 중에 있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복잡한 생명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생명체? 바로 다세포 생물이 이제 이때부터 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핵 생물하고 이제 다세포까지 넘어옵니다. 네, 엄청난 발전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10억 년 넘게 걸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생들의 말기로 오게 되면 드디어 최초의 표준화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표준화석, 여러분들 가장 오래된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가장 오래된 표준화석 이름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참고로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동물이에요, 동물. 자, 그래서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바로 원생누대에 사는 그 최초의 그 표준화석이고요. 얘는 에디아카라는 지역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 화석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킨소니아 뭐 이런 화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묶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원생누대까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 오존층까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요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쌓이고 오존층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지구가 조금 생명체가 좀 살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캄브리아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캄브리아기로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캄브리아기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만해지니까 이때부터 생명체들의 종이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뻥 하고 터졌냐? 네, 터졌습니다. 뭐가? 생물 종의 수가 터졌어요. 즉 생물종의 개수가 확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물종의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때 완종류, 두종류, 복종류 막 이런 애들이 막 생겨요. 완종류, 두종류, 복종류가 뭐냐고요? 조개, 오징어 막 이런 애들, 문어 이런 애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 대폭발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때는 좀 온난 건조한 기후를 이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이때부터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고생대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뭐 별다른 일이 없고요. 자,
여기 이제 고생대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환경에 조금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고생대 말기로 오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생대 말기로 죄송합니다. 자, 고생대 말기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 요 로디니아에서 하면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는 게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로 그 초대류 판게아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요 페름기에 와갖고 우리가 여기서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페름기로 오게 되면서 판게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새로운 초대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초대륙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배웠던 거, 바로 요 페름기 때쯤 와서 빙하기가 오게 됩니다. 대규모의 빙하기가 이 페름기 때 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빙하기가 오게 됐냐? 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요 판게아가 형성되는 게 바로 요 빙하기가 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과학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해석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 페름기 때 이렇게 판게아 형성과 빙하기가 같이 왔다. 여러분들 뭐 고생대는 요 정도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고생대 때부터는 어쨌든 화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 생명체의 변화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져요. 생명체의 변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생명체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식물이고요. 또 하나는 동물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관점에서 볼 건데, 자, 어떤 순서냐? 당연히 진화 순서대로 나타나겠죠. 진화하는 순서. 당연히 식물도 식물이 진화하는 순서대로 나타나고요. 동물도 동물이 진화하는 순서대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척추동물로 볼 거예요. 척추동물. 척추동물은 당연히 이제 등뼈가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척추동물이에요. 자, 그걸로 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 식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부터. 자, 식물을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두 가지 용어를 쓸 건데, 어떤 생명체가 먼저 등장을 하겠죠. 진화를 하면서, 그쵸? 등장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 않다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종류, 즉 가짓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지구에 그 생물종이 많아질 때가 생겨요. 그러면 걔가 이제 지구를 좀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번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번성. 그래서 지구를 번성하는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먼저 등장을 하고 번성,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쇠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식물을 보니까, 식물들 중에서 고생대 때 좀 번성을 했던 애는 누구냐면은 소위 양치식물이라는 애가 번성을 했거든요. 양치식물. 그래서 양치식물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양치식물이 언제 번성을 했냐면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석탄기. 그래서 석탄기에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자, 제가 번성한 시기를 이렇게 쓰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들이 좀 안 헷갈리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양치식물이 이렇게 석탄기 때 번성을 합니다. 양치식물에 뭐 있나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때 양치식물이 바로 뭐 고사리, 이끼 뭐 이런 애들이 양치식물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애들이 이때 이제 번성을 하는데, 이때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나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때 번성한 양치식물의 시체들이 다 석탄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석탄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 정도로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때 양치식물이 이때 번성을 했으니까 등장은 언제겠어요? 이거보다 이전이겠죠. 그래서 양치식물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은요, 대략적으로 육상식물이 한 실루리 이야기 요때쯤부터 이제 등장을 했다. 여러분들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볼게요. 자, 동물 중에서 여러분들 그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진화가 덜 된 애가 누구냐면은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애가 이제 어류입니다. 어류, 물고기. 자,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언제 번성을 하면 대본기 때 번성을 해요. 어류. 자, 그러면 어류가 언제 등장을 했냐? 어류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르도비스기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때 등장한 어류가 실루리아기를 거쳐서 대본기 때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류는 이제 물에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동물이 슬슬 이제 물 밖으로 나오거든요.
자,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 중간 과정을 거치는 애가 있죠? 물고기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개구리 같은 애들. 바로 이제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양서류가 바로 그 다음에 번성을 해요. 바로 여기 석탄기 때. 그래서 석탄기인 이때 양서류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 요 방 양서류가 여기 뭐 요 석탄기 때 번성을 하면서 고생됐던 여기까지 이렇게 번성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생됐던 여기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명체들이 이제 이때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 나올까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이때 나타났던 표준화석,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세 가지 배웠었죠? 그 세 가지 시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삼엽층 있었죠? 삼엽층은 고생대를 사실상 지배했던 표준화석입니다.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그래서 삼엽충은 고생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생명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살았어요. 쭉. 네. 그래서 삼엽충은 아주 길게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석 알고 계시죠? 필석. 자, 필석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살았냐? 필석 같은 경우에는 캄브리아기부터 한 실루리아기 한 요때쯤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들 교재에선 제가 이제 오르도비스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화석이 나오는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이제 당연히 화석을 이제 절대 연령이나 이런 걸로 특정을 해서 뭐 하는데 실루리아기라는 데도 있고 뭐 데본기라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필석이 고생대의 표준화석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초기의 표준화석이 납니다. 즉 말기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의 표준화석에 해당하는 게 이 필석이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확실하니까 요거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알고 계시죠? 방추충. 네. 방추충 좀 얘기를 할게요. 방추충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 바로 고생대 후기. 여기 석탄기와 페름기에 잘 나오는 요 때의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방추충은 고생대 후기에 나오는 표준화석이다. 석탄기와 페름기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 어류가 번성하던 대본기에 어류를 대표하던 물고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때 표준화석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어류의 대표격이 바로 누구냐면은 갑주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갑주어, 갑옷을 두르고 있는 물고기 같죠? 네, 실제로 맞습니다. 바로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어류거든요. 이 갑주어는 딱 대본기만 살고 싸그리 멸종을 해버렸는데요. 네, 이 갑주어가 또 대표적인 표준화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 갑주어는 굉장히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실제로도 이 껍데기 모양이 실제로 이제 화석으로 잘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대는 크게 이렇게 네 개의 표준화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생대는 요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데 뭐 특징은 별거 없지만 화석이나 동물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판게아가 형성이 됐잖아요. 고생대 말에. 자, 이 판게아가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판게아가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가 돼서 어떻게 돼요?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쭉 넘어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륙이 여기서부터 분리가 돼서 지금 현재의 모양으로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기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중생대 때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빙하기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렇죠. 빙하기 없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때 빙하기 없었어요. 네, 중생대는 워낙 온난해서 빙하기 한 번도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매우 온난한 기후였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아스기 또 말에 또 무슨 일이 하나 더 있었냐면 이때부터 또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이때부터 대서양 형성이 돼요. 또 인도양도 사실 이때부터 좀 형성되는데 대서양이 이때부터 형성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즉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쥐라기 백악기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긴 합니다만 요거서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백악기 말에 운석충돌이 있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뭐 공룡 대멸종의 주요 원인이긴 하죠? 네, 그렇게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물체의 변화를 볼 건데요. 자, 중생대에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생명체들의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말씀드리면, 자, 일단 식물부터 볼게요. 자, 석탄기에 양치식물이 매우 번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 양치식물이 번성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양치식물 다음으로 진화한 생명체가 이제 이 고생대 말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페름기 때 등장을 하는데 페름기 때 겉씨식물이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겉씨식물이 뭔가요? 씨가 겉에 있는 식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나무. 자, 그래서 은행나무가 이제 등장을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겉씨식물이 언제 번성을 하게 되냐면 이 쥐라기 때 번성을 해요. 그래서 쥐라기 때 와서 겉씨식물이 우리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은행나무예요, 사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이때 쫙 깔리는 상상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생대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이때 겉씨식물이 쫙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요. 자, 그럼 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동물은 이제 양서류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네, 이때 양서류가 딱 번성할 때 누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냐면은요,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파충류. 그래서 파충류가 이제 딱 이때부터 등장을 해갖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슬슬 파충류가 번성하겠죠? 언제 번성하느냐? 트라이아스기 때 번성을 합니다. 그럼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공룡이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공룡은 파충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네. 요새는 파충류가 공룡이냐 공룡이 파충류 아니냐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공룡은 이제 조류 쪽으로 좀 더 가깝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게 좋아요. 그래서 파충류가 기본적으로 트라이아스기 때 번성을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랬다가 이 이후에 쥐라기 와서 공룡이 번성을 한 거예요. 공룡이 이때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는, 공룡은 참고로 수룡, 어룡, 익룡, 다님, 날아다니는 거 익룡 아시죠? 얘 공룡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종류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조류의 조상인 시조새가 이때부터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체크해 두시면 조류는 단 한 번도 번성한 적이 없어요. 종류가 지금 많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조류는 번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등장은 안 합니다만 조류의 조상이 이때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공룡이 중생대 때 이때 이제 번성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생대는 겉씨식물, 그 다음에 파충류와 공룡의 시대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화석이 많이 나오느냐, 대표적인 또 화석 봐야 되겠죠. 자,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이때 중생대를 지배한 표준화석은 누구냐면요, 단연코 암모나이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생대 표준화석 저번 시간에 암모나이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암모나이트가 이제 중생대를 지배했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암모나이트가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어쨌든 암모나이트가 잘 나오고, 또 이때 이제 잘 나오는 게 공룡이죠. 공룡.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한 중반 때쯤부터 잘 나와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생대 시작부터. 어쨌든 끝까지는 살았습니다, 공룡. 그 다음에 이제 시조새 얘기했었는데요, 시조새는 이 쥐라기 때만 딱 살았어요. 이 시조새가 사실은 조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조류의 조상이고요. 그래서 조류는 이때부터 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조류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생대는 요 정도 살았다가 이제 여기서 운석이 빵 하고 부딪히면서 갑자기 환경이 싹 변하면서 신생대로 이제 쭉 넘어옵니다. 자, 이제 신생대는 어떻게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신생대는 이제 점점 추워지면서 빙하기, 간빙기가 4기 와서 반복이 된다고 그랬었고요. 또 신생대 제4기로 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중에선 히말라야 산맥 형성이 됐죠. 그쵸?
여기 글씨가 끝까지 나오려나? 자, 어쨌든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 제4기 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 지금이랑 아주 비슷한 수륙 분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요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빙하기랑 간빙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잠깐만요. 아, 요 히말라야 산맥이 요 신생대 제3기 때 형성이 되겠네요. 그죠? 자, 해서 요때 그러고 4기 때 이제 빙하기 그 3번, 간빙기 4번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식물 변화를 볼 건데, 자, 신생대로 오게 되면 이제 얘들이 한 번 더 진화를 합니다. 자, 거시식물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되냐면 지금하고 똑같은 애들이 번성을 하게 돼요. 신생대에서는 어떤 식물이 번성하느냐? 바로 신생대에선 속시식물 시대가 되죠. 자, 선생님, 속시식물엔 뭐가 있나요?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네, 단풍나무 또는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속시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속시식물의 시대가 여기서 번성을 합니다. 참고로 속시식물의 등장은 당연히 중생대 때 먼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중생대 저기 백악기 때 속시식물이 출현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생대 때 여러분들 지금 번성해 있는 동물은 뭡니까? 그렇죠. 포유류죠. 포유류가 이제 번성을 하고 있고요. 자, 포유류는 언제 출현을 했냐면요. 포유류 등장은 여기 트라이아스기 때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어쨌든 번성은 이때 포유류가 번성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가장 진화한 형태가 바로 이제 포유류고 신생대 제4기 와서 이제 우리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저기 봐야 되겠죠. 뭐야? 표준화석이요, 표준화석.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생대 표준화석 보면은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 신생대 제3기 때 표준화석으로 우리가 화폐석이 있습니다. 화폐석. 자, 그래서 신생대 제3기, 제가 칸이 아마 4기까지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신생대 제3기에는, 저기, 화폐석이라고 하는 화석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이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신생대 제4기의 표준화석으로는 메머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생대 제4기가 이제 대형 포유류들이 많이 살아서요, 이렇게 메머드 같은 애들이 이제 잘 번성하던 그런 시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 역사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질학은 모두 끝이고요. 여러분들, 지질학 부분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 지질학을 모두 끝내고 이제 우리가 날씨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